안녕하세요. 우마리아입니다. 2024년도 6월 고인모의고사 화학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다음은 화학의 유용성에 대한 자료이다. 자, 블라블라블라는 값싸고 질긴 합성 섬유로서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장점이 있고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죠. 그물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된다라고 하니까, 네, 여기에서 나일론을 바로 찾아주시면 되고, 그리고 그물 앤드 누구? 자, 칫솔에 대해서도 잘 나오니까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번에 대한 정답은 3번이었고요. 자, 2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주방에서 사용되고 있는 물질에 대한 자료이다. 자, 되게 많은 물질이 나와 있는데, 자, 기억 보겠습니다. 아세트산은 식초의 성분이다. 자, 그리고 메테인은 가정용 연료에 사용이 된다라고 하네요. 자, 기억. 기억 수용액은 산성이다. 아세트산이죠. 그래서 기억 수용액은 산성이다. 알아두시고요. 자, 니은. 니은은 액화천연가스의 주성분이다. 이건 완전 암기죠. 그래서 메테인은 LNG의 주성분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디귿. 기억과 니은은 모두 탄소화물이니, 자, C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탄소화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번에 대한 정답, 우리 5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하이드라진의 연소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라고 하네. 우리 앞뒤에 원자 수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N2라서 O, 여기에다가 E, 그리고 H는 4라서 22. 어머, 이미 되어 있네. 자, 산소는, 자, 산소 원자로 가면 22, 4 플러스 2니까, 6개로 맞추려면 이게 3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A 플러스 B에 대해서 묻고 있으니까, 네, 정답은 4번에 O다라고 하는 걸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는 기체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하네. 자, 가는 NO2인데 기체의 양이 총몇 개야? 3 곱하기 10에 23제곱계다라고 합니다. 문제에서 아보가드로 수가 이러하다라니까 이게 1몰에 해당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기체의 양은 2분의 1몰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 2분의 1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에서 4분의 1몰만큼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바로 4분의 1몰만큼의 분자가 있는데, 오, 가와 나에 있는 분자가 아니고 원자의 수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3 원자 분자니까 2분의 3, 자, 2 원자 분자니까 4분의 2, 자, 2분의 1이다라고 해놓고, 자, 여기에 가에 들어갈 원자 수 2분의 3, 자, 2분의 1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3분의 1이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1번에 3분의 1, 정답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번 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오비탈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하네. 가 같은 경우는 지금 주 양자 수가 1이래. 그럼 주 양자 수가 1인 건 오직 1s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자, 1s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1s. 그러면 여기에서 a는 당연히 방위 양자 수는 0만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e라고 하는데 e 지금 오비탈 모양이 아령이기 때문에 e p다라고 한다면 네. b는 1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문제의 기억, 니은, 디귿 풀어보신다면, 자, 기억. A 플러스 B는 1이다. 맞습니다. 니은, 바닥 상태. 자, 바닥 상태의 수소 원자의 전자 배치에서 전자는 오직 하나, 1s에 들어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 가에 들어있다라는 거 맞습니다. 자, 디귿. 에너지 준위는 가보다 나가 크지. 왜? 가는 주양자 수가 1이고 나는 주양자 수가 2니까 당연히 요건 틀린 선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정답 찾으면 기역 니은이 있는 4번이 정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그림은 T도 C1 기압에서 이 실린더에
각각 들어있는 A와 B를 나타낸 것이다. 자, 문제에서, 자, 봐봐. 분자량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개념에서 알고 들어와야 되는 게 뭐지? 기체의 분자량 B는 무슨 B랑 같다? 밀도 B랑 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면 지금 왼쪽에 있는 A는 2V분의 뭐, 다 필요 없고 그냥 그램 안 써. 그냥 2분의 3이야. 그리고 B는 뭐야? 뭐 3V분의 3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밀도 B가 2분의 3대 1인 거죠. 그러면 이게 그대로 분자량 B로 간다라고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자, 2분의 3분의 B의 분자량 1 찾으시면 자, 이거 3분의 2로 바뀐다라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6번에 2번이 됩니다. 자, 7번 가보도록 할게요.